다른 여자에게 수줍게 고백하는 순수남 박정은 씨. 미미 씨는 영문과시니까 촬영을 함께했던 여배우 강수현 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데요. 아니요? 이야,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예, 네,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지 사람이? 이랬던 기억이 나. 예, 네, 뭐 거의 뭐, 야, 정말 이쁘다. 그 아직도 그 예뻤던 그 얼굴 모습이. 여자가 봐도 예쁘다 예뻐. 그렇다면 강수현 씨가 본 박정우 씨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요. 저희가 둘 다 굉장히 어렸을 때 만났어요. 연기하면서 현장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도 뭐 지금 못지않게 굉장히 명랑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재능이 많고 그리고 정말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비슷한 또래의 환상의 호흡 자라가니 영화는 나날이 승승장구. 그리하여 1987년 그해 가장 흥행한 영화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때 그 영화 속의 주제곡이었던 김창완, 산울림 김창완 씨의 안녕이라는 노래가 그 당시에는 레코드사라고 하죠. 길거리 다니면 레코드사에서 이렇게 계속 어디 가든 그 노래가 나오고 뭐 그런 거였었죠. 아. 잔잔하고 따라 부르기 편한 멜로디에 중독성 있는 가사까지. 캬, 좋다 좋아. 그리고 노래만큼이나 유행했던 것이 또 있었으니 미미와 철수의 아쉬운 작별 인사. 우리 행복해야 돼. 알았어. 안녕. 그리고 영화 흥행에는 박중훈 씨의 숨은 노력도 한몫했는데요. 단 한 장면을 위해 삭발 토혼을 한 박중훈 씨. 연기 열정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는 진정한 청춘 스타로 등극한 박중훈 씨. 이번엔 조금은 색다른 영화로 무대를 옮겼는데요. 아이, 더럽게 안 되나. 70-80년대 톱스타 안성기 씨와 호흡을 맞춘 첫 번째 작품이자 안성기 박중훈 콤비의 신호탄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야, 이 새끼들! 그리고 박중훈 씨는 이 작품을 통해 인기 스타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나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스타에겐 늘 라이벌이 있는 법이죠.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이자 박중훈 씨의 라이벌인 최재성 씨. 그리고 박중훈, 최재성 씨를 주연으로 한 아스팔트 위의 돈키호테. 박중훈 씨는 이 영화를 통해 전국구 스타가 되는데요. 더불어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합니다. 그건 바로 바이오맨. 한국판 SF 성인 액션물이 떴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약자에게 강한 한국형 터미네이터를 꿈꾸며 기획했으나 현실은 살아있는 악어와 진흙탕에서 구르고 싸우고. 에휴, 두 번만 영웅 데려다 몸이 남아나지 않겠어요. 에휴, 이것도 무슨 영화요? 하지만 우리 이거 야간 열차 탄 거 멋진 시작이란 느낌 안 들어요? 네, 최명길 씨. 맞아요. 이 영화가 제 기억에 1990년 우묵뱀의 사랑이라는 영화예요. 우묵뱀의 사랑은 당시의 우리 시대상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던 작품인데요. 이 영화로 기존 이미지를 확 바꾸셨어요. 장선우 감독님 작품인데요.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이거 찍을 때 참 힘드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예, 이 영화 찍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그 많이 80, 맞으셨대도 많이 맞았어요. 예. 유예리 씨한테도 많이 맞고. 네 손에 든 게 지금. 유예리 씨가 아주 리얼하게 체격이 좋아. 힘이 좋아. 이거 보세요. 어머. 한 카트에 한 대여섯 대 맞는 게 있거든요. 네. 나쁜 짓 했다고 네. 아버지, 형, 어머니한테 맞는 게 있는데 네. 이게 NG가 한 10번 났어요. 그러니까 한 50, 60대를 맞은 거예요, 진짜. 이쪽 뺨을. 네. 바로 이 장면이죠. 계속되는 NG에 맞고 맞고 또 맞고. 어머, 보고 있는 제 뺨이 다 얼어나네요. 아, 참 추운 겨울이네요.
겨울에 찍어서. 예, 이게. 근데...